꿈에 대한 열정은 계속됩니다. 2022 K3 리그 4라운드 창원시청 축구단과 파주시민축구단의 경기 창원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이동입니다. 자, 오늘 심판은 박정복 주심, 장기진 장민호 부심, 그리고 하은섭 대기심이 수고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시작에 앞서 양팀의 라인업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팀 최경돈 감독이 이끌고 있는 창원시청 축구단입니다. 임채훈 골키퍼, 김상우, 이용, 박동훈, 오윤석, 최명희, 한승환, 이강욱, 태연찬, 루안, 임예담이 나섭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이은노 감독이 끌고 있는 원정팀 파주시민축구단입니다. 박민석 골키퍼, 이남규, 전우람, 문진용, 이상엽, 류승범, 정호영, 안은산, 이준원, 광래승, 김도윤 선수입니다. 주심의 힘찬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 경기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자, 2라운드에서 자 1대2 패배를 당했지만 루안 선수의 자 여기서 박스 안쪽에서 슈팅! 오! 자, 짧게 원터치 패스 이상엽 자 주심 맞고 자 이 공은 창원에 갑니다. 창원의 역습 기회 그래서 파주의 소유권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앞전 상황 자 경합이 있었는데 이 튀어나온 공이 주심의 몸을 맞고 자 창원에게 향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파주의 코너킥입니다. 감아줍니다. 헤더! 골대 맞습니다. 슈팅! 오! 벗어났습니다. 자 한 차례 골대를 맞힌 슈팅. 자 그래서 이 자 일단은 자 박스 안쪽에서 자 헤더 창원의 공격이 이어지는데요. 왼쪽에서 툭 찍어 찬 공. 자 넘어왔고 박스 안쪽 슈팅! 오! 발리 슛! 자 박스 안쪽에서 루안의 날카로운 오른발 발리슛이 나왔습니다. 자 파주가 가져왔습니다. 오른쪽으로 자 날카로운 롱패스 박스 안쪽까지 슈팅! 자 약간 빗맞았군요. 왼쪽으로 빗나갔습니다. 팀을 잘 이끌어가고 있고요. 자 약간은 위험한 상황 자 잘 차냈습니다. 자 패스가 부정확했습니다. 파주 한 번에 역습을 갈 수 있을지 안은산이 잡습니다. 왼쪽에 뛰는 사람 자 연결됐고 박스 안쪽에서 연결했습니다. 슈팅! 오! 들어갔습니다! 김도윤! K3 리그 4경기 연속 골! 파주시민 축구단이 앞서갑니다. 자 결국에는 이 최전방 박스 안쪽에는 파주에 김도윤이 있었습니다.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그리고 이번 4라운드까지 꿀맛을 보고 있는 파주의 김도윤. 자 그래서 이제 빠르게 움직이면서 전반이 끝나기 전에 만의 골을 넣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연결된 골 루아 슈팅! 오! 자 정확히 맞지 않으면서 자 아직은 창원 슈팅! 오! 슈퍼 세이브! 박민성의 날아오르는 타이밍이 나왔습니다. 창원시청 축구단과 파주시민축구단의 경기 전반전은 스코어 1대0으로 파주시민축구단이 리드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주심의 쓸소리와 함께 자 양팀의 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박스 근처에서 짧게 짧게 썰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창원 자 오윤석에게 박스 근처 오른발로 올려줬습니다. 헤드 떨구고 슈팅! 오! 자찬문 슈팅! 자 치열한 경합이 있었고 빠져나온 공을 왼발 슈팅으로 연결해봤던 박동훈 선수였는데요. 다행히도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한 번에 앞쪽까지 박스 안쪽에서 자 파주 슈팅! 오! 자 여기서 오! 자 치열한 경합이 있었습니다. 자 이 공은 결국 창원이 수비를 해냈습니다. 자 여전히 파주가 창원의 진영에 있습니다. 자 이준원이 빠져나왔고 박스 안쪽 접근 컷백 슈팅! 오! 정확히 맞지 않았습니다. 김상우 오른발로 한 번에 붙여줬습니다. 자 모든 선수들이 파주는 수비에 서 있는데요.
자, 헤더 박스 안쪽에서 슈팅! 오! 다시 한번 슈팅! 오! 몬테바스코! 자, 마지막에 루안의 슈팅이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후반전 추가시간에 추가시간이 나오고 있는 상황. 차건 오른쪽으로 헤더 박스 안쪽에서 헤딩! 오! 막아냈습니다! 자, 박민석 골키퍼의 선방. 자, 이 선방이 나오면서 2022 K3리그 4라운드 창원시청 축구단과 파주시민축구단의 경기, 이렇게 양팀 스코어 1대0으로 파주시민축구단이 승리했습니다.